네, 안녕하세요. 올해 3학년 한국사 서울 맡은 역사 교사 이대근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결국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정말 긴장됩니다. 하지만 힘을 내서 한번 재학될 때까지 해봅시다. 이번 3학년 한국사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그래 꿈꾸던 해방 이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만 독립운동가의 목숨을 바치면서 드디어 우리는 해방이 되었죠. 물론 우리의 해방은 제2차 세계대전에 끝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1945년 8월 15일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1945년 8월 6일, 8월 9일에 원자 폭탄을 투하합니다. 8월 16일 날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지게 되죠. 결국 일본은 이런 원자폭탄에 때문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 히로히토 천황에 의해서 라디오 방송에 항복 선언을 하게 되면서 끝나게 되고요. 9월 2일 날 항복 문서를 미국과 조인하면서 완벽하게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해방 강복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 331쪽과 그리고 선생님이 올려놓은 학습지를 보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1. 통일정부 수립운동입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는 1948년 8월 15일까지 내용들을 순서대로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해방이 왔는데 일본은 패전이죠. 일본은 겁이 났습니다. 사실은 일본인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조선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 때문에 일본인을 공격하거나 일본인이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인들을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갈 수 방법을 고민하게 됐죠. 그 고민 끝에 여운형을 부르게 됩니다. 여운형은 조선 건국동맹회와 독립운동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일본인을 어떻게 안전하게 돌아갈지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여운형 그 대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정치범 석방, 3개월 주식량 확보, 자체적인 치안 유지와 건설 사업을 간섭하지 말 것을 요청하게 되죠. 여기서 정치범은 독립운동가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목적은 뒤에 나오죠. 자체적인 치안 유지와 독립운동을 건설할 수 있는 사업에 일본이 간섭하지 말기를 요청한 거죠. 여운형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했던 배웠던 3.1 운동을 이끌게 했던 신한청년단이란 조직이죠. 여기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등 우리 3.1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요. 그 이후에는 임시정부 의정원이나 외무부 차장을 하면서 엄청난 이 독립운동에 힘을 했었죠. 그러나 일본에서 이제 임시정부 활동을 체포되면서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중앙일보사나 조선체육회장을 하면서 언론과 체육회에서 많은 영향을 했는데 특히 송기정의 일장기 말소 사건을 통해서 그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조선의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1944년 비밀 결사인 조선 건국동맹을 통해서 해방을 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운형은 1945년 8월 16일 날이 해방의 간격을 알리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희문중학교로 가서 이 장황한 연설을 하게 되죠. 손을 흔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 해방의 기쁨을 알리게 되었고요. 그 이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된 해방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사진이나 자료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강복이 되었다고 거리에 뛰쳐나오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8월 15일이기보다는 8월 16일로 보면 됩니다. 그만큼 이 우리가 해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8월 16일부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해방의 기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여운형 8월 16일 감옥에 갇혀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석방하면서 해방의 기쁨을 더 배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운형은 이런 뜻을 모아서 8월 15일 날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건 1944년에 만들었던 조선 건국 동맹을 토대로 조직했기 때문에 조직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고요. 지역에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있던 상태죠. 그래서 더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위원장으로는 여운형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 선생을 기본을 하고 부위원장은 앙제용 중도 우파였던 안재용을 통해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의 다양한 정치 세력이 띈 인사를 참여하는 좌우익 합작 형태로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할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331쪽에 보면 이 조선건국위원회의 선언과 강령이 나옵니다. 아래 부분 있죠. 그래서 빨간 부분은 줄을 그어주시고요. 선생님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진보적인 민주주의 여러 세력은 통일 전선을 결성을 갈망하고 있나니 이러한 사회적으로 우리의 건국준비위원회는 결성된 것이다. 새 정권이 확립해까지의 일시적 가독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한 걸음 나아가 조선의 완전한 독립국가 조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 정부를 수립하는 한 가지 잠적인 임무를 다하려는 의도에서 아래와 같은 강령을 내세운다. 첫 번째,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설을 기함. 두 번째,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기함. 우리는 일시적 가독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의 기함. 여기 나오듯이 통일전선, 그리고 일시적 가독이, 치안을 자주 유지, 완전한 독립군 조직하기 위한 하나의 잠적 임무를 가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8월 말까지 조선건국동맹에서 만들어진 조직들을 토대로 145개의 지부를 설립하고 중앙건국치안대, 지방마다 여러 가지 자치대와 치안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자치적인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장이나 사업 기반들도 노동자들이나 우리 조선인민들이 어느 정도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왜? 우리는 독립을 우리 스스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9월 8일 날 미군이 이제 미국 일본에서 진주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에 맞춰서 여러 우익 세력들은 이 미국과의 그걸 생각했는지 안재홍들은 탈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선공국준비위원회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 끝에 국가 대 국가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이루는 게 낫다 싶어서 인민대표회의를 개최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각 지부를 인민위원회를 전하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개편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이 인민공화국이 조선인민공화국이 미국과의 국가 대 국가를 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세력이 있었는데요. 우파로서 한국민주당, 친일 성향이 있는 김성수나 조선일보 사장이었던 송준우 같은 분들이 참여했고요. 우파로서는 이승만이 미국의 도움으로 1940년 10월 16일 귀국하면서 독립혁성중앙협회를 만들었고 김구 및 임시정부계는 한국독립당을 오는데 사실은 국가적 입장, 정부 입장을 올렸는데 미국의 반대로 결국 일진 이진 나누어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개방 이후 보면 8월 15일로 개방했는데 거의 11월 돼서 들어올 만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탈퇴했던 안재홍이 만든 국민당, 여운형이 만들었던 조선인민당, 일제 존재했던 조선공산당을 부활시킨 박헌영, 북한에 있던 조선신민단을 조금 개편해 경성특별위원회를 만든 백남운 등 여러 가지 세력이 다양하게 존재했었죠. 그렇지만 이런 세력들이 좌우익 가리지 않고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서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엄청나게 사이가 좋아서 동의 기쁨을 느낄 정도였죠. 근데 이 기쁨도 이 사이 좋은 것도 결국 미국과 소련에서 38선이 꺼지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결국 우리가 민족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왔죠. 332쪽 여러분 자 펴고 있나요? 미국과 소련에 대한 분단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9월 달부터 분단이 되게 되는데요. 그거는 바로 미국의 전략에 대한 거죠. 미군 히로시마 원폭이 8월 6일 날 떨어지게 되죠. 그러고 와서 일본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소련은 8월 8일부터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 지역에 일본과 전투를 들어오고 있었죠. 미국이 보니까 미국은 9월 2일 날 일본과 이 항복 조인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와 일본을 경계로 하는 대한해협을 경계로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소련 연락해서 38도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련도 뭐 그렇게 동의했죠. 그래서 우리 미군이 아저씨가 끄듯이 38도선은 그냥 단순하게 군사적 경계선으로서 협회이기 때문에 여기 살던 사람은 여기 갈 수 있고요. 그냥 아저씨도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선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 선이 결국 우리의 분단선이 되고 나는 안타까운 사실이 되고 맙니다. 그 사실을 느꼈던지 김구는 항복
우리가 강복하는 그 순간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백범일지 나오는데요. 호련 전화가 울렸다. 우리 교과서 332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나옵니다. 외적이 행복하였다 한다. 아, 외적이 항복하,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보다는 하늘이 무너짓한 일이었다. 천신만고 수년 동안 애쓰를 써서 참전할 준비했던 것도 허사가 되었다. 결국 뜻은 뭐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조국은, 광복은 결국 우리 손으로 뭔가 해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글이라 볼 수 있죠. 사실 그렇게 됩니다. 사실 원칙이. 자, 미국과 소련은 결국 진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소련은 환영 행사를 크게 엽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다발도 받고 많은 환영, 총도 내려놓고 환영하게 되는데, 미군 그에 비해서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점령군으로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보이는 검은색 옷 일본군들이 서울역에서부터 미군을 경호하면서 오게 되죠. 그래서 환영식이 실제로 그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물론 그 뒤에 연합국 환영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미국이 들어올 때 모습을 보면 총을 차고 군인처럼 우리를 점령하러 온 듯한 냄새를 풍기게 되죠. 물론 소련은 우리의 공산주의자들과 만독립운동을 만나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독립의 의지를 워낙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실은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미군은 조선총독부에 걸렸던 일본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립니다. 그만큼 한국의 독립을 바로 즉시시키는 게 아니라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점령하는 하나의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분할 점령을 하는데 서로 다른 정책을 가져오게 됩니다. 미국은 이 하지 중장이라는 분이 하게 되는데 조선 총독부를 체제를 유지하는 정책을 씁니다. 바로 현상 유지 정책이죠. 사실은 이 한반도를 점령하는데 가장 효율적 방법이긴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메가리더 포고령이라는 걸 좀 이따 볼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조선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 그리고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만들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미군정만이 한반도의 38도 이남의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좌파나 우리 중도 우파들 등 임시정부는 인정받지 못하고 친일파가 섞여 있다고 보이는 한국민주당의 미군정에 참여해서 우익세력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어가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비해서 미군정 입장에서는 좀 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익세력이 강화된 결과가 오죠. 그에 비해서 북한 지역은 김일성 세력이 이때 같이 이제 소련과 들어오는데, 그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인민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에서 만들었던 인민위원회를 인정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간접통치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이런 미군 정책을 알 수 있는 게 333쪽의 윗부분에 있는 메가더 포고령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줄 꺼진 분이를 줄 것이고요. 빨간색 부분 적어주세요. 자, 나는 북이 38소 이남의 조선과 조선 주민에 대해서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전면 조건을 발표한다. 1조, 북이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인민에 대한 통치권의 전권하는 당분간 나의 권한에서 실행된다. 결국 이건 뜻은 뭐냐? 조선인민공화국이나 인민위원회,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미군정이 38도 이남을 다스리는 뜻이고요. 제2조, 정부의 정공공, 명예직 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정공공사업기관의 유급 및 혹은 무급직원 및 사용인과 주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 모든 사람들은 새 명예 있을 때까지 그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하여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은 다 돌아오는 거죠. 사실 강복이 되면서 많은 친일파들이 숨어드는데 이걸 듣고 못 돌아오게 되죠. 이게 바로 현상 유지 정책. 결국 친일 관료들이 복귀하는 기회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친일 관료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 기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우리가 원하던 독립은 아니던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현상 유지 정책 때문에 결국은 이 많은 친일파들이 복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경찰들이 특히 친일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대부분 친일 경력자들이 우리의 초기 경찰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주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가들 잡던 친일 경찰들이 다시 미군적인 경찰로 독립하는 좀 슬픈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정은 사실은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미군적 경제 정책 자체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일제 말과 해방 초에 조선국부가 이 과도한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서 하필에 만회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 상태였고요. 근데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유경제시를 통해서 자유주의 경제를 넣다 보니까 전쟁 체제였던 이 한반도의 이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힘든데 일본은 일본이 만들어왔던 식량 통치 체제, 이게 말해서 이 배급제를 폐지시키고 자유롭게 쌀을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쌀의 중요성 알고 있어서 쌀이 돈이 많은 사람의 쌀을 독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쌀이 시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쌀을 대상으로 한 미국 수집령을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보리와 밀을 대상으로 한 하구 수집령을 실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부의 쌀을 다 수집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장이 뭐 자리를 관리하겠다. 그 보리 밀까지도 하니까 쌀값이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그래서 1940년 물가는 1944년 일제시대에 비해서 92배를 상승할 만큼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야 되기 때문에 9월 총파업, 10월 항쟁 등 전국적인 파업과 농민, 인민 항쟁들이 벌어지면서 미군정에 대한 백성들이 반발이 심각했었죠. 자, 우리가 오늘 학습을 했는데 오늘 배운 내용을 학습지에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날 강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죠? 좌익 합작의 형태이고, 민주주의 정부의 수립, 활동은 지부를 전국에 145개를 만들고, 치안대를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기구는 바로 뭐죠?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죠.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군과 소련이 진주를 해야 되는데 바로 북위 38선 경계로 진주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에 대해서 국가 대 국가로서 하기 위해서 변화된 게 뭐죠? 조선인민공화국이죠. 학습지 잘 찾고 있죠. 그리고 미군제 정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 정책이고요. 하나는 또 경제적 정책이죠. 정치로는 뭘 불인정하나요? 메가드 포고령에 통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미군정 외에 여러 한반도에 있는 정보를 부정, 특히 남한 지역, 그래서 조선 인민공화국이나 인민위원회도 부정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오고 있는 우리 임시정부도 불인정하게 되면서 임시정부의 요인들도 보면 개인 자국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다시 국내에서 자기가 만든 조직들이 다 해체되고 맙니다. 그리고 현상유지 정책을 통해서 이 친일파들이 복귀하는 기회가 됩니다. 친일파들이 강복이 되자마자 다 숨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미군정이 현상유지 정책을 통해서 친일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군 경제 정책을 했는데 일본이 일제 말했던 식량 통제 제도, 전쟁에 맞춰서 식량을 배급제 같은 걸 통해서 쌀을 했던 건데 이거를 미국이 자유 경제를 바꾸면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이 시장이 갑자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분 현상이 많아져서 미군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개보다 미국 수집령을 통해서 이 쌀을 확보하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군적은 쌀이 많은데 일반 시민들이 쌀이 없다 보니까 결국 쌀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이것 통해서 전국적인 뭐 10월 항쟁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